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. 식사는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깜짝이야. 제가 뭐라고 카메라를 세 대나 붙여주시네요. 아, 옆방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저기 카메라가 반반 돼 있네.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? 파팀도 원하는 음식을 골라서 각각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게 갑자기 없어지는 한 방에는 한 명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. 또. 뭐나? 어, 이거 맛있겠다. 배고파요. 어, 이거 딱. 어, 옆방에 은우님 계시죠? 네. 네, 저 악동뮤지션 찬혁. 어? 예. 네, 이거 아니, 먹으면 안 돼요? 아, 아직 먹는 거 아닌 것 같은데. 저 손은 닦고 있는데 손 닦아도 되겠죠? 아, 저도 손 닦았어요. 아, 이거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어.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? 아, 그러니까 이거 아, 된장국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식사를 시작해 주십시오. 잘 먹겠습니다. 뭐 둘 중에 누가 더 빨리 먹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죠? 밥은 잘 먹게 해줘야지. 아, 회전초밥집 가고 싶다. 나 막 시간초 있는 거 아니겠죠? 그니까요. 나 빨리 먹어야 되나? 지금 위에 보시면 카메라가 양 하나 있는데 양쪽을 갈라서 보여주고 있어요. 카메라에 두 개 있어요? 이걸 뭘 비교하는 것 같은데? 위에 위에 어? 카메라가 네. 반을 나눠서 우리를 비추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어? 아, 저거요? 어, 어 깜짝이야! 어, 깜짝이야! 어, 깜짝이야! 어, 깜짝이야! 어, 깜짝이야! 어, 깜짝이야! 어, 깜짝이야! 깜짝이야! 이거 말하는 거죠? 네, 이거 어쩌라고? 이거 뭐야, 이거? 깜짝이야. 연수생 여러분, 놀라셨습니까? 네! 연수의 필수 덕목은 내 동료와 친해지고 깊은 아. 교감을 쌓아가는 것입니다. 아, 이런 거구나. 옆자리 연수생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서로 아, 더 가까운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. 이렇게부터 자유로운 아, 대화를 드세요. 하면서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랍니다. 그냥 주는 걸 믿습니다.